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유사에 대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드론 공격과 IEA의 올해 원유 공급 부족 전망 등으로 WTI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아람코의 2차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 OPEC 플러스가 2분기까지 감산을 연장했고요. 아람코는 작년 순이익 마이너스 25% 정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플러스 3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유가는 적어도 2에서 3분기까지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SP 같은 경우도 4월 아람코의 OSP가 $1.7로 23년 평균 $3 대비 약세입니다. 아시아 OSP 약세는 아시아 정유사의 매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 제품도 러시아는 3월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휘발유 수출량 대비 40%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3월 13일 또한 한 차례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전체 정유사의 12%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전체의 0.8에서 1%에 해당합니다. 향후 내수 수요 충족을 위한 디젤 수출 통제 가능성도 러시아 쪽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수요 같은 경우는 중국의 회복과 인도의 가파른 전장화 관련된 전동화 목격이 따라서 순수입 전환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지금 최근에 태국의 타이 오일도 52주 신고가를 갈고 있고 바닥권에서 뚜렷한 반등이 나옵니다. 참고로 일본 정유사 또한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 3월 중순 이후부터 정유사의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2분기 모멘텀이 가장 강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정유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정유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은 역시 뭐 우리나라 흥구석유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꽤 뭐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종목은 역시 S-OIL일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역내 정제 마진은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6개월간 금지한다고 밝혔고요. 여러 가지 현재 러시아의 정제 설비 생산 능력은 약 680만 배럴 하루 그 정도인데 1월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는 보수적으로 약 10% 정도 수준의 정제 설비가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프리모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노보리스키스크 항구의 주요 제품 수출 터미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을 경우에는 국제 유가 석유 제품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일반적으로 정제 설비가 겨울용 연료에서 더 비싼 여름용 연료로 전환함에 따라 4월로 갈수록 상승하면서 5월 이후에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화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2분기 가격과 마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올해 작년 대비 BTX 순증 물량 급감 현상이 현재는 수급의 제한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있지만 드라이빙 시즌의 휘발유 수요와 경합하면서 BTX 가격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또한 러시아 원유의 인도 중국향 침투율 증가라든지 미국 유럽 가이아나 등의 저렴한 원유 공급 확대 등에 대응하고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사우디가 OSP를 올해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원가 개선에 상당히 S-OIL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동사가 2030년 BAU 대비 35%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고 공정 운용 개선이라든지 저탄소 유틸리티 활용, 수소, 뭐 배출금 확보 등의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OIL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약 10% 차질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이 2분기 내에 반등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역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